안녕하세요. 손작입니다. 그동안 오랜 공사 끝에 기다려왔던 서대구역이 지난 3월 31일에 개통을 하고 새롭게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대구역 개통으로 인해 이제 대구에서도 KTX 정차역이 동대구역에 이어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서대구역은 해마다 전국 기차역들 가운데 이용객 수 순위에서 늘 2-3위권을 유지하던 동대구역의 이용객 수를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 주민의 KTX 및 SRT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던 역이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3년 만에 완공되어 개통을 하게 된 서대구 역사는 아무래도 기존 선로 위에 짓는 선상역사로 건설을 했기 때문에 열차가 운행하는 낮 시간대에는 공사가 어려워 주로 밤 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해서 생각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서대구역 개통으로 경부고속선 노선에서의 열차 운영 계획은 주중에는 하루 36회, 주말에는 하루 38회 정차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대구역 나가는 곳 출구는 선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1번 출구와 2번 출구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번 출구 쪽으로 나와봤는데요. 나중에 반대편 2번 출구 쪽으로도 나가봤지만 서대구 역사에서 1번 출구 쪽이 메인 출입구 역할을 하고 2번 출구 쪽은 후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 공간도 1번 출구 쪽이 훨씬 넓고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이 2번 출구 쪽보다는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역사 마지막 대합실 내부는 역시 새로 지은 건물이라 그런지 깨끗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밖에서 볼 땐 역사 규모가 꽤 커 보였는데 실제 안으로 들어와 보니 조금 작아 보이더라고요. 동대구역과는 규모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었습니다. 역사 내부의 편의시설은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근대골목 단팥빵집 두 곳만 입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주후 3층에 식당이나 푸드코트 같은 것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3층에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상태라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의 새로운 고속철도 역사인
서대구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대구의 서남북권 주민들도 KTX와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서대구역은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추후 구미, 외관, 경산 등 대구권 광역철도의 중심허브역 역할을 할 계획이기도 하며, 대구산업선 및 대구공주 사이를 잇는 달빛내륙철도의 기점역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동대구역과 함께 대구의 새로운 철도교통요충지로 거듭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다만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경부선 고속노선에서 서대구역이 하나 더 생기는 바람에 KTX나 SRT가 동대구역과 함께 정차를 하는 열차표는 그만큼 전체 운행 소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재 모든 경부선 열차편이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서대구역 수요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면 고속열차 본연의 역할과 함께 전체 운행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동대구역과 서대구역 둘 중 하나만 정차하는 식으로 시간표를 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서대구역 개통으로 인해 보다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다 보시고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